자, 들어가자.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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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예스. 오, 이야. 대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대리작 복이 되게 많네요. 작을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번에 활쟁이의 눈물님이 여기 아룬드 를 작을 맡기셔서 아룬드 10화작 오늘 한번 밀어볼 건데, 아룬드는 정옵션이 85입니다 그러니까 2상부터 4상까지 모아 오신 거고, 이거를 공 105 이상 띄우는 게 목표라고 하셔서 오마카세로. 또 제가 주문서 작 전문가잖아요, 님들. 그죠? 전문가의 손길. 예, 그 할매 손맛 뭐, 예, 아시죠? 그 네,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느낌으로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화 초벌작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고, 오늘은 실패하더라도 1작은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만큼 주셔서요. 자, 두 장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장씩만 일단 가볍게 가볼까? 붙여주고요. 네. 원, 투, 오케이. 슛! 하나 더. 그거 알죠?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아요. 연속으로 붓붓이 훨씬 중요한 거 알지? 붓! 붓! 아, 살짝 아쉽네.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킵할게요. 슛! 하나 더! 붙여줍니다. 하나 더!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트라이할 기회가 좀 많아지는 느낌. 느낌 좋아. 105 이상? 띄워봐! 뭐? 아니 이거 하마에 다 질렀으면 4작인데? 아, 살짝 서운할 건 아니지. 뭐 너무 좋은 거지. 개 잘 붙은 거니까. 근데 마음이란 게 살짝 따 안 헷갈리게 실패한 거 위로 올려가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주문서 30%처럼 발리냐? 아이씨, 이래도 되는 거임? 근데 뭐 여기서 그거 하면 안 돼. 스타트는 좋았다가 너... 아니 30포임? 아니 한 번만에 붙은 게 4개, 두 번만에 붙은 게 3개, 7개, 지금 무슨 16개 중에 7개가 됐는데? 30포 같다 뭔가. 6구장 하나 더. 이러러? 자! 그래, 원래 이게 맞아요. 10% 주문서가 원래 이게 맞아. 원래 붓! 붓! 이거 느낌 딱 왔는데? 오늘 오마카세거든요? 원! 내가 말했지! 뜬다 했지! 원? 원? 이게 초벌이 말려? 사상인데? 한 장, 두 장, 까비. 한 장, 와. 진짜 지리네. 이런 날도 있긴 해, 하다 보면. 슛, 슛, 까비. 좀만 더 붙어볼까? 이거지. 자, 총 세 줄의 초벌작이 완성이 됐고요. 목표가 105라서. 하...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요. 요거를 60퍼가 4장이 연속 들어가면 목표 달성인데, 60퍼 4연속 성공 확률은 13%거든요? 아, 얘 고민된다. 메템이라면 되게 고민됐을 것 같아, 이거. 일단 10퍼 초벌을 싹 다 좀 더 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좀 보험으로 살짝 좀 내버려 두고요. 나머지 것들에 일단 10%를 좀 더 발라보겠습니다. 어펫이 3이 남을 때까지 두 장씩 초벌된 걸 두 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가보자. 60%만 4개 바르면 끝난다고요? 아, 그게 또 60%가 배신을 존나게 해요. 해보면 알아. 이건 3장 들어가겠습니다. 원! 투! 딱! 아하, 이거. 배신 안 하면 100%로 가라고? 야, 100% 가면. 그럼 10%작을 왜 해? 진작에 똑딱 쓰지. 그냥 트리플, 슛!
퇴근하겠는데? 일단 오늘 지른 거 대비 정말 잘 나왔고요. 10퍼 2연장은 100개 중에 하나 붙는 확률인데 일단 붙어줬고, 이 친구도 10퍼 3개 중에 2장이 붙은 거라서 이거 60%만 일단 꺾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인간적으로 60%를 꺾어서 5개 중에 4개를 붙이면 목표 달성이라 60%를 꺾을 만한 것 같아요. 나머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보험이라고 좀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나머지 10%작 남은 걸 좀 해볼게요. 제 거가 76개니까 76개 남을 때까지 두 장씩 더 가봅시다. 원, 투! 요건 이제 포기. 레고 특! 지금부터 망함! 뭔 개소리! 오늘은 다른데. 일단 저 친구 냅두고 10%작 상태를 봐. 붙나 안 붙나? 일단 봐! 봐 일단! 좋댔어. 일단 얘는 빼고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습니다. 얘까지 5개. 배신하지 마! 붙어줘! 붙! 이거 10퍼 한 장 더 가야 돼요. 10퍼 더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더 가야 돼요. 이건 60퍼 세 장 발라서는 대고 못 만들어요. 두 장만 더. 원, 투. 너다. 붙어줘라. 무조건 붙어야 된다 이번에. 슛. 오케이! 만들어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 달성! 야호! 좋습니다! 정옵션 기준 10퍼 4자급, 85가 기본공 플러스 20급, 갑충으로는 54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은 이 친구가 떴으니 나머지는 부담 없이 10퍼 다 박아야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 친구 떴으니까 오늘 부담없이 10퍼 다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진짜긴 하거든요? 아 이거 고민되네. 이게 존나 고민되거든요. 이게 100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 심지어 이상인데 아 60퍼를 5장이 다 발릴 확률이 10%가 안 돼. 님들 10%도 안 돼. 60%를 가다가 부러지면 10퍼로 갈까요? 60퍼 가다가 부러지면 10퍼 가자. 내 템도 아니니까 내 템이었으면은 60퍼 가다 부러지면 10퍼 했을 것 같아요. 오마카세 맡기셨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거 가자. 2실패 1작 법칙 가보자 오늘. 제가 재물콘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닌데 어차피 이런 거 붙여서 팔 거니까 1실패 2실패 1실패 2실패 2실패 1작 법칙으로 갈게. 붓! 난 원래 10퍼 지르고 싶더라! 나는 10퍼 지르고 싶더라고! 자 초비온의 5인궁 슛! 붓! 짠! 또! 기회 있어! 기회 있어! 60퍼 띄워서 팔고 싶다고요? 아 그래? 그래? 나였으면 10퍼 했을 건데 이거 만드신 분이 뭐 60퍼 작을 원할 수도 있잖아. 한번 물어볼게. 보여줄게. 뭐 떴는지 보여줄게요. 형 10퍼 가야지. 뭘 고민해. 10퍼 가재. 아 우리 귀요미 딸 친구들. 아이 귀요미 딸랑이 친구들 이거. 아이 당연히 10퍼 간대. 아 우리 딸랑이 친구들 진짜 축하한다. 어쩜 좋냐. 페이커 아지르 5인 도스 슛. 대상형! 이상급 아론드 10퍼 4차기 성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냐? 존나 궁금하네. 이거 얼마야? 서버 단 한 자루 107 아론드 팝니다. 21억? 예? 친구야 축하한다. 이런 거 그냥 쿨하게 줍니다. 쿨하게 축하한다. 이거 어떻게? 공 형 다 가져. 아 이거 설거지? 난 너무 만족. 나머지 다 가지라고? 야 이거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얼마냐? 고맙다. 이거 얼마인지 좀 보고 올게. 잠깐만 뭐지? 아 나 그런 거 아
아, 나 싫은. 아. 아, 진짜. 야. 아. 야, 왜 그러냐. 아. 아, 나 진짜. 아, 됐다니까. 아, 야, 뭐야. 됐어. 아우, 진짜. 아, 참 고맙다. 잘 쓸게. 아, 80도 돌려줘야지. 몇 장 남았죠? 80, 10퍼, 4장. 야! 아! 아니, 진짜! 나는 진짜! 아, 진짜로. 왜 그럴까? 아, 괜찮다니까! 아, 괜찮아! 진짜! 아유, 정말! 아유, 됐다니까! 아유! 자, 아론드 팝니다! 아론드 판다! 099가 2200만이야? 아, 010이 3800만. 010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네요, 여러분. 그럼 제일 좋은 게 이건가? 이거지? 그냥 010을 만들어. 010. 만들어서 팔자. 어? 어? 다시? 어? 에어? 어? 아니, 팝니다! 010 아론드 팜! 아니, 010 아론드 팝니다! 아론드 팝니다. 100짜리 삽니다. 100짜리요? 600에 판매하겠습니다. 구매하시나요? 마이 럭키 펀치로 얻은 거니까 거래하자. 100짜리요? 아, 지금 없는데 잠시만요. 아, 나 진짜, 아, 나 이런 거 자켓에서 파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093? 어? 아니, 돈 복사 이벤트잖아. 씨발, 뭐야? 아니, 뭐야, 이벤트 중이었어? 나만 몰랐네. 아니, 뭐야 이거? 일단 터트려. 이거 뭐 망해도 돼. 터지고. 이거 존나 잘 붙네. 터지고. 에? 씨발, 뭐야 이거? 터지고. 아니, 뭐 버그야? 뭐야, 씨발, 버그 걸렸어요 여기. 터지고. 뭐야? 뭐 버그잖아. 아니, 이거 씨발 뭐야? 이거 몇 프로 확률 뚫은 거야 이거? 터지고. 그렇지. 펑펑. 붓. 짰다! 씨발. 아, 뭔가 씨발 잘 붙는다 했어. 아. 자, 날이면 날 받아오는 아론드 세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옷? 이게 있잖아. 에라 모르겠다! 붓! 다상만 한 장씩만 더 해볼까? 짠! 그만하자! 방금 번 거 다 읽겠다! 유진아, 그만해. 이 정도면 많이 했어. 74장은 못 참지? 대머리군! 자, 들어가자! 붓! 팝니다! 판다! 100이 판다! 이거 얼마냐? 100이 얼마요? 삽니다, 얼마요? 102가 1억이 넘어? 웟? 1.3억, 올매소로 1.3억 삽니다? 1억 3천이 넘는구나, 이거? 씨발! 오늘 뭔 날인가? 씨부레 뭐냐, 오늘, 진짜로? 뭐야, 이건? 어? 이거, 사놨니, 혹시? 어제? 늦잠 잤어? 야, 임마, 다 띄워서 공신사부로 바꿨어. 아니, 야, 이걸 5시간이나 뒷북을 치면 어떡하냐, 석진아. 나 어떻게 해, 손재산을. 아, 야, 얼마 치셨냐? 형이 다 줄게. 한 2억인 것 같음. 야, 이씨, 벌려. 이게 어떻게 2억이야. 야, 계산해봐. 이거 뭐 비싸게 사서 300 주고 샀다 쳐봐. 7,800에. 250, 4개, 5개.
아니 존나 잘 쳐줘도 1억이 안 되는데 뭔 미친 새끼가. 아니 이거 어? 아니 진짜 사장 따라서 똑같이 하네. 그럼 이제 한번 벌었으니까 써야겠죠? 자 가볼까? 득출아 이것도 언제 모아왔어? 어? 붓! 하나만? 툭! 살짝 나 서운하려 해. 붙어줘. 에이 붓! 득출아 너 이거 원산지 표기 제대로 보고 사온 거 맞아? 잘못 사온 거 같은데 석진아? 의심해서 미안하다. 의심해서 미안해. 잘 사왔네. 잘 가져왔네. 하나만 더 대면은 나 살짝 충분히 만족할 것 같긴 해. 하나만 더 대볼까? 또 붙고 나니 욕심이 살짝 생기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에이! 예이! 이거 둘 중에 하나 붙는 거로 가져온 거 맞지? 붓!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아, 진짜 왜 그러냐, 석진아. 뭐 이쁘게 이런 걸 가져왔어. 아, 나 씨, 오늘, 어? 아니, 오늘, 어? 아니, 뭐 이런 걸 가져왔어? 이 귀여운 녀석. 응? 일로 와. 아, 나 씨, 진짜로.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60%를 바를까? 에브리원님한테 팔까? 아 이거 고민되는구만 이거 고민되는구만. 그건 진짜 아프다. 뭐야 이 새끼 뭐냐니. 아 이 귀여운 뭐야 이거 아다리 뭐야 이거. 야 고생했다. 어제 모아둔 장갑이 공룡 업삼이 돼가지고 그 뭐 좀 먹을래? 저 치킨 기프티콘. 무슨 치킨? 제일 야 아 그냥 적당한 거 골라. 두 마리 사줄게. 그 고민해보고 카톡해. 알았지? 와 씨발. 와 진짜 미친 새끼. 야 이거는 근데 약간 그 좀 그 주작으로 나오기 힘든 바이브 아니에요? 이 새끼 미치겠네. 그냥 돌 때마다 그냥 돌겠어. 돼버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에게 엄청난 거래를 제안을 주셨던 에브리원님 아이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영상에 공개가 됐었나요? 제가 현재 013 노목을 끼고 있습니다. 대머리 도적에. 이게 012 궁수 직업 장갑 플러스 매소 주문서로 교환을 했는데 이 012 궁수 직업 장갑 80제가 떴을 때 에브리원님이 03 업사 노목 100개와 바꾸자고 제안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선약이기도 하고 사실 이건 이제 주문서 도전이고 이거는 확정 교환이라서 제가 그냥 포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더 좋은 금액으로 바꿔주시는 거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 그러면은 제가 할 테니까 대리작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03 업사 노목 100개 이상 100개 넘어요 사실 오늘 지를게 100개 이상 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있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3 업사 노목입니다. 지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전부죠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장공 10호 한 장이 초벌되어 있는 건데 100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되는데 택배를 열어보면 여기 12개가 지금 택배로 와있죠. 요것도 수령해서 지를 거고요. 또 아까 여기였죠. 여기 또 12개. 자 지혀이다. 이거 몇 개죠 이러면? 36개죠? 36개. 뭐 암튼 네 뭐 100개 이상입니다. 100개 이상 03 업사 노목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 06의 업삼이 몇 개 뜨는지부터 보고 013을 도전할지 14를 도전할지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10%작을 통해서 실패하면 03 업삼이잖아요. 유비분들이 쓰시기에 좀 맛있긴 하거든요.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한 200만 매수에 100% 떡작해서 쓰셔도 됩니다. 60% 하셔도 되고
200만 매수에 파니까 귓말 주십시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붓! 실패. 야, 근데 이게 초벌이 돼 있으니까 초벌작이라는 느낌이 안 난다. 쿵쾅쿵쾅하네. 오늘 10개는 떠야 되는 거죠? 100개니까 100개 지르면 10개는 떠야죠. 0, 6에 업 3이 맞습니까?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10개는 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전문가입니다. 그 좋은 쪽으로 전문가 아니지만 흡! 긴장하지 마. 긴장하고 그러십니까? 저 좀 명당으로 가볼까요? 예전에 그 메이플 스토리 24성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게 저기 무슨 섬 위에서 떴다고 하길래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모르겠다. 이거 나누크 얘는 왜 어? 아니 나 엥? 나누크님 얘 왜 이렇게 생겼어? 텐시아 형 나누크가 왜 이렇게 생겼어? 아 네네 돌아왔네. 나누크 생긴 게 아니 뭐 이블린이요? 은신 오지는데? 자 가보자. 06에 업 3짜리를 일단 띄워주겠습니다. 10개 정도 띄우면 일단은 확률 기대값만큼 흡! 뜨는 겁니다. 아, 뜨죠. 에이 긴장하지마. 휘로록. 아 잠깐만 슬슬 하나는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누르고 있지만 사실 이미 10%가 초벌된 거라 개 그거거든요. 엄청 부담되는 템이거든 원래. 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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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좋아요. 아 왜 그래 확률 10% 알잖아. 확률대로 가고 있어. 아이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우리 귀요미들. 어? 가보자고. 붓! 하! 어? 좋은데? 자 16개 질렀나요? 16개 중에 2개 일단은 스무스한 출발입니다. 출발 좋아요. 10개에 하나쯤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 03, 업3 초보 매물은 여기서 다 풀리겠는데? 차. 아 근데 그거 알죠 님들? 06에 업3이 10%가 또 붙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이거는 그럭 꽤 중요하진 않지만 붙어주면 좋긴 합니다. 이거 하나당 장궁 100장급이거든요 요거 하나가 장궁 100개야 형들. 짜헛! 짜헛! 이상한 효과음 내서 그런가? 묵묵히 해봐. 흠! 아 근데 이제 슬슬 붙긴 해야 되는데 이거? 요 남은 거에 한 두 개 정도는 더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대값 정도인데 느낌 좋은데 그래야 붓! 아 진짜 아 떠줘야 돼 남은 거에서 떠줘야 돼. 하! 아! 와 한 45개 50개 중에 3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03 업3 사실 분 저기 귓말 열 테니까 귓말 보내주세요. 빈말 보내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200이면은 싸요. 200이면 싸요. 100% 질러서 써도 좀 괜찮고 60%에서 09 도전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이거 님들 저한테 빈말 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이거 저한테 빈말 하지 마시고 바르미한테 빈말 좀 해주실래요? 바르미에 찾아가거나 바르미한테 빈말하면 바르미가 요거 팔아줄 겁니다. 바르마 이거 보내줄게. 이거 저분들 저 200씩 받고 하나씩 보내줘. 바르미님 지금부터 250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냐? 바르마 사실이냐? 지금부터 250이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야? 형장 어? 이건 뭐야? 이거 사나요? 저기 에브리원님 초벌작 2000에 누가 파는데 이거 사요? 사는 게 맞아. 내가 허락함. 네가 왜 허락해? 주인이 아니잖아. 초벌작 한 거 실패하면은 치킨 하나쯤 되냐고요? 치킨 한 10마리쯤 될 것 같은데. 10마리는 아니고 한 5마리쯤 되겠구나. 여기서 사냥하시는 분도 계시네. 어 귀여워. 아니 난 이렇게 50렙짜리 사냥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보나마나 나처럼 똑같이 다리털만 난 아저씨일 텐데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나 모르겠어. 가보자.
슛! 자, 일단은 06의 업삼짜리를 좀 모아달라 하시니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초벌작 흐름 타서 잘될 때는 기가 막히게 뜹니다. 걱정 노노혓 3개 4개 붓! 아 잠깐만 진짜 좆된 것 같네. 아 이럴 때가 존나 고민되는 게 이제 스택 터질 때 돼서 연속 북부 터지는 턴일 것 같아서 채널 옮기기도 좀 그렇고 안 옮기기도 좀 그렇고 100분의 1 확률을 뚫고 장공 100장당 하나씩 나오는 기대값인 06 업삼 붓! 아 77장째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마이크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질렀더니 마이크 터졌다가 돌아왔네. 와 아 진짜 아니 너무 개비명 질렀더니 마이크 폭발했네. 어 자, 대머리입니다. 결국에는 09의 업 2짜리 노목, 06의 업 3짜리 노목 하나씩 준비가 됐고요. 나머지는 10%를 좀 질렀는데 결과값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013 노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14 도전을 하던가 아니면 백제 무기에다가 좀 지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브에 지금 알려져 있는 013 노목 개수가 2개, 매지 3개입니다. 제 눈으로 본 건 총 2개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하나를 또 만들어 봐야겠죠. 자 지금 쓰고 계신 게 011 그린 아데브예요. 그래서 013으로 넘어가면 확실한 스펙업과 뭐 푸켓 넘어갈 때도 좋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60%가 연속으로 터졌을 때 좀 질러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06의 업 2짜리에 60%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도 지금 판매 중인 게 있는데 메투스 106 그리고 107 아룬도 요것도 판매 중이니까 혹시 사고 싶은 공수분 계시면은 에브리원님한테 기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게요. 펑! 펑! 아 여기다 할걸! 아우 진짜 였다 할걸! 아우 아 010 아 방금 였다 할걸! 아우 정말 펑! 펑! 근데 60%가 진짜 배신 오지죠? 펑! 펑! 1펑! 2펑! 와 근데 진짜 배신 오진다 얘. 실패! 실패! 제발 붙어다오! 붓! 아! 기회 있어! 기회 있어! 아직이야! 붓! 기회 있어!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님들! 서운해하지 마요!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10번 터트립니다! 펑! 4번! 9번! 10번째는 붙어줘야지! 10번째는 붙어줘야죠! 붓! 깍! 아! 아따! 진짜 미안하다.